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홍콩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뭔가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레드라인 근처에도 가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 뭐 중국 쪽도 전반적인 안도랠리, 우리 시장도 안도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 안도랠리 안에는 이 홍콩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지금 홍콩 수출의 전체 품목을 봤을 때 무려 70% 가까운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어디로 가느냐? 그대로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70%는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뭔가 중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콩에 뭔가 실제 압박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이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홍콩에 실제적인 압박을 가할 강력한 어떤 제재가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네. 또 실제 그것이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의 분석에 의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다. 오히려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 쪽에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스팟 가격과 계약 가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4달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현물 시장에 갖다 팔면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래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공급 과잉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자료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2분기부터 공급 과잉이 지속돼서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홍콩 이슈보다는 수급 이슈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증권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 시장과 아직까지 괴리를 빠르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반도체가 치고 나가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아마 시장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정도, 혹은 시장 대비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실제로 이런 전망대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 외국인과 개인이 사이즈별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대형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를 사는 모습. 근데 중소형주를 보시면 중형주, 소형주 모두 똑같은데요.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 네. 코스닥 시장에 대비해보면 또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2000선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좀 더 못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별 종목 파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네. 지금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2000선 넘어도 상관없이 오히려 지수 쪽에 좀 더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종목별로 보면 하이트 맥주와 같은 일부 음식료 관련주에 쏠리는 시장 관심,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에 대한 시장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단기 수익률로 봤을 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여전히 대형주 쪽에 왜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오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모처럼 기분 좋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지 이 점을 파헤쳐 가다 보면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장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PMI가 이번 주에는 다 발표되는, 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제조업 PMI, 주 중반에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는 상황이죠. 다만 뭐 지나간 5월 지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다. 다만 5월달 지표이기는 하나 이것이 5월달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권리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전망 같은 것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내일 1분기 GDP, 1분기 국민소득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이것도 다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해진 지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벤트 쪽도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국제선을 조금 열었는데요. 진에어도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선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항공주들의 반등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소비주, 항공주, 관광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 뭐 호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모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이슈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 단순한 이슈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숫자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여러 가지 제조업 PMI가 일단 발표가 되는데요. 조금은 지나간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에어의 국제선 재개가 앞으로 경기 재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주력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더 뜨거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기간을 우리가 중기라고 하면 3개월 정도 봤을 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구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동성 장세에는 그렇게 끝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좀더큰 종목, 그리고 정도 종목을 압축하면서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대형주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의 수급이, 그러니까 위에서 막고 있는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 그쪽에서도 추가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중소형주가 반등할 때더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하면 할수록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선 위에서는. 그리고 대형주로 포지션을 점점 이동해야 된다. 그 대형주의 대상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문택트 관련주와 그다음에 2분기 혹은 3분기에 업종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의 대형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거의 뭐 매번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면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미중 분쟁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덤비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되도록 조정 시 비중 확대 관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관점이 여전히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전략, 대형주에 한해서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